우리가 문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좁은 의미를 우리가 협의라고 하고요. 자, 넓은 의미를 광의라고 부르고 있죠. 자, 우리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말은 자, 문화에 대해서 자,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련된 것, 좀 우아한 것, 가치 있는 것, 자, 이런 식으로 자, 뭔가 평가적 요소가 있으면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고요. 자, 넓은 의미의 문화는 자, 이것은요.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생활 양식. 자, 차이가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소년 문화 하면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생활 양식 이런 말이죠. 노인 문화도 마찬가지죠. 생활 양식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문화인, 문화 생활. 자, 이 문화의 개념을 좋게 보면 이것은 평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보니까 우리 책은 넓은 의미의 문화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 문화, 대중문화, 청소년 문화는 자, 생활 양식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는 세련된 것, 발전된 것, 편리한 것. 이렇게 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자, 문화인, 문화 생활, 문화 시설. 이렇죠? 자, 그리고 이 문화는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선천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학습의 산물입니까? 자, 문화는 후천적 학습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특징, 특성 또는 본능 이런 것들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습관이나 버릇도 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로 나눌 수 있는 자, 문화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 책에는 물질 문화가 있고요. 물질 문화. 자, 그 다음에 제도 문화 그리고 관념 문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비물질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다시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된다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물질 문화는 우리가 보통 의식주를 말합니다. 의식주가 물질 문화고요. 거기에 비해서 제도나 관념. 자, 제도나 관념이 비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고, 그리고 이 관념 문화가 특히 뭐 정신 문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의 태도를 볼까요? 자, 문화의 태도에서 먼저 총체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은 문화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화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 관련이 있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할 때는 자, 어느 하나의 문화 요소가 다른 문화 요소에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게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론적 관점이 있는데요. 비교란 말은 결국 자기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와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겁니다.